자, 탁 트인 바다를 따라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시 부산. 저희 KBS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아동 주거 빈곤 문제를 짧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얘기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니까 저기에서 저기 막 벽지가 막 떨어지고 예막 이래 손을 못 대요. 대면은 막 무너질 것 같아. 집이 너무 조그매서 애들이 좀 노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저기 단열이 안돼 있으니까요. 원통이 많지. 여기는 이제 문풍지를 갖다 댔는데 오래되니까 썩었네. 지금은 가스로 바꿨는데 온수만 되고 저기 난방은 안 되지. 포근하고 아늑해야 할지. 하지만 좁고 낡아 불편한 집이 있습니다. 주거가 열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이라든지 위생 상황, 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한 가능한 어떤 토대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의 권리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산 전체 아동 가구의 약 8%인 2만 2천여 가구. 지금 다른 친구 초대하고 싶은데 아직은 초대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내가 데리고 오지 말아서 방도 잃고 데리고 오지 말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아쉬웠지요 뭐. 오지 말아야 되니까. 그곳에 주거 빈곤을 겪는 아이들이 삽니다. 제2의 도시 부산.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주거 빈곤 속 아동의 삶이 실태 조사를 통해 처음 드러났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저하고 애하고 자고 위에는 애들 3명이서 무슨 애는 들러게 가위에 눕고 그러면 큰 애하고 작은 애들 다 크놓으니까 불편하겠죠. 어머님, 저도 2층 한번 이렇게 한번. 네.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54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나 평균에 미치지도 못한 곳에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빨리 이사하자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직 안 되니까 이사도 못 가고 우리 심아가 이제 엄마 내방좀 따로 필요하다 이러니까 아무래도 누나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지 따라 좀 불편하게도 난다니까.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작은 바람은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엄마 네 방을 이제 줄 거야. 오빠 네 방은 없어. 이런. 친구들도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혼자 있고 싶어? 그럼 그런 얘기도 막 해? 친구들끼리? 독립된 공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유한 인격체로 성장할 기회가 자체가 없다라고 우리가 보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익숙한 불편이지만 친구들과 다른 우리 집에 아이들은 스스로 작아집니다. 코로나 정도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 있는데 이 밖으로 좀 좁았고 그냥 부럽죠. 자기용수도 이런 큰 방 쓰던데 딱히 말해도 바뀔 게 없으니까 말하면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 친구네 집에 가보면 우리 집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 아동들이 소외가 발생해요. 계속 움츠려들고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없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렇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이 상처가 이제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머리 조심해. 와, 이거는 어머님이 타이라고 다 깨졌는데. 네. 제대로 씻지 못하고 겨울에는 좀 세우는 거 하나씩 주워서 다른 집에 가면은 화장실 다 방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데 우리 왜 깎여 있냐고 터들 대더라고요. 방문 하나만 열면 화장실인데 우리는 깎고 나가야 되니까. 변기조차 없는 욕실을 써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니 배 아프면 우리가 없으면은 가지를 못하니까. 무서워서. 낮에는 이렇게 흔하니까 혼자서 그렇죠. 가는데 밤에는 이제. 우리가 혼자의 신체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들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조건이죠.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뒤에서 물 많이 와 이렇게 와 다 비 계속 와 습기가 많아요. 습기 애기 다 피부 힘들어 울거든. 이거 말라리 있고 네네 그 네. 심해요. 네네 아 애들 다 그래서 아토피도 심하고 첫째 둘째도 다들 아토피가 아동 주거 빈곤 가구의 부모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 정서 발달과 학업 성취는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위축, 불안한 주거 환경과 남과 다른 주거 환경에서 느끼는 위축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취재진은 부모 동의를 받아 주거 빈곤 가구 아동 두 명의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비지우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되고 이번에는 여기 종이에 집을 한 채 그려볼 건데 아파트가 아닌 집을 한번 그려볼게. 자기 방이 없는 아이들이 그린 집. 이런 집에 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어떤 점이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뭐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뭐 게임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이 집에서 그걸 할 수 없어? 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빈곤 그 자체보다는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아이가 불편감을 느끼고 호소하는 경우라면 이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이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9년 10월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주거빈곤 속 아동의 삶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거복지 정책에서 아동은 여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아동이 투표권이 없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계층보다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정책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는 게 아동 주거 문제입니다. 아동들은 상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혼자 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장하는 것은 공간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주거에 대한 문제들을 조속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문가들이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서 좀 많이 공론화되고 또 아이디어를 좀 내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이 좁고 낡아 이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가구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 KBS가 처음으로 확인한 부산 지역의 아동주거 빈곤의 실태와 또 아동을 배려하지 않는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